거요. 가로되 이제 카노라 토를 달지 않고 그냥 해도 돼요. 내 면강 구사 소위 설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그냥 떼어버리는데 떼지 않고 계속 해도 됩니다. 계속해도 되지 않겠어요? 범어의 순응음은 인도말 범어의 순응음이라는 그 말은 하원의 일체사 구경견고냐 하는 중화 중국말로는 일체사가 구경견고함이라고 말함이니 왈 일체사라고 하는 것은 일체사라고 말한 것은 개총섭어 신심세계요 대개 몸과 마음과 모든 세계를 총섭한 거란 말이야. 일체사가 뭐냐? 자기의 몸과 또한 마음과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과 세계를 전부 다 일체사라고 말한단 말이죠. 비독재오 고조지심이며 고조한 마음을 독재할 뿐만 아니단 말이죠. 그 말은 고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하나를 지금 말할 때 요러운 가락, 요러운 고고형령, 마음자리는 고고형령이라고 하지요. 적정요요 본자인 정나나, 외외낙낙 정나나, 독복원권 초바나 그런 말이 있죠. 외외낙낙 정나낙 그런 도리가 바로 고조요. 외외낙낙 정나낙 독보원권 투바나 마음을 표현할 때 고고 형령이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그 자리가 고고 형령이지 마음에는 마음 자체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이여 만법으로 유려라 그래서 불이여 만법으로 유려자 시 삼마인고 만법과 더불어 짜갈 수 없지요 판거사가 이렇게 불었죠. 석두한테도 불었고 석두스님한테 나중에 마조심한테도 불었죠. 예? 판거사의 부름이죠. 이것은 판거사의 부름. 외외낙낙. 외외낙낙은 그 자리가 높고 축 아주 낙낙장성같이 축 처져서 아주 절벽같이 그 자리는 아주 외롭다는 뜻이죠. 하나만 독립한 거지요. 그래서 정나나하니 마음자리 그 자리가 정나나한 자리죠. 여러 무력이나 오염이나 경계에 거기에 속박이 없이 그러니 독보권권 수바나 권권에 독보하는데 누가 나를 짜가리야.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 마음짜리 진심을 깨달은 그 경지를 그렇게 묘사했죠. 자기야 산 중에 봉작이란들 만약에 산 중에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장 황엽 가사나 어찌 황엽을 가지고 49년 이런 경을 설법을 하는 그런 황엽을 가지고 산 중에 산 밑에 내려왔겠느냐. 배가 같이 종작이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그 지음자가 이 세상에 많이 있었다면 구태여 뭐 고구정령으로 여러 가지 이 49년 설법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거죠. 그래서 선유 같은 데 보면은 마음 닦을 때 마음 자체가 고고형령이라고 하지요. 고고형령이 바로 고조라. 그대로가 고조요. 조고신청 풍자고요. 모체골광 인불고라. 그것도 연가 정도가도 이런 말이 나오죠. 조고신청 풍자고. 그와 비슷한 말들을 지금 내가 지금 적어 본 거예요. 조고신청 풍자고. 또 모체골광. 인불고라, 인불공가, 오체골광, 영불공가. 조고신청처럼 그게 바로 고조라. 아까 말한 고조가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 하나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말이야. 마음 하나만 가리켜가지고 뭐 그냥 일체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관의 세계, 객관의 세계, 몸과 마음 모든 세계를 전부 다 총괄해서 일체사라고 한 거지. 고조한 마음을 가락이 그 고고하고 외로운 하나 고독적인 그러한 가락의 마음만을 단독으로 제거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 하나만 다루는 그런 마음 하나만을 가리켜서 일체사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모든 현상계 우주 만유를 다 총괄해서 지금 말하면 일체사라고 했다 그 말이죠. 방거사는 자 이렇게 물었죠. 만법과 더불어 짝이 반려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석두 스님은 그 물을 때 입을 틀어 막아버렸죠. 손바닥으로. 에? 그래가지고 방거사가 거기서 깨쳤어요. 열애선 또리를 깨쳤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개송을 읊었죠. 오도송을. 뭐라고 했냐면은, 시방 동치회하여 시방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개개 학무위하나니 선효에 나오죠. 선효 제일 첫머리에. 낱낱이 무위법을 배우나니. 자시 선불자이며 이것이 바로 부처를 선택하는 장소며 심공급제기라. 마음이 공하여 장원급제, 마음이 공해서 깨달음의 성불하는 것을 급제기라고 했죠. 급제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마조신임을 만나가지고 또 방거사가 마조신임한테 또 물었죠.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마조신임은 법 쓰는 게 달라요. 석두스님처럼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에요. 일구흡진 서강수를 말했죠. 네가 한 입으로 저 서강에 물을 다 마시면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래서 일구흡진 서강수라고 하는 그것은 마조신임한테도 나온 화두법문이죠. 그래서 방거사 깨쳤죠. 아니 방거사 깨친 아까 개송은 그게 이제 마조신임한테도 깨친 개송이구만. 아까 외웠던 것은 그 전에 석두신임한테 외운 개송은 그거 아니지. 일용사 위별이라 유호 좌우 제로다.
처처 공덕님이요 두둑 물장겨라 주자를 수이 고와 구산이 절점에로다. 그런 것 신통 백묘영이 운수 급반시라. 예? 그렇게 이제 개송을 지었지요. 나는 바꿔서 말했지만은 아까 외웠던 개송 그거 다 쓰려면 복잡하니까 연간은 이제 조고 신청 그 가락이 옛가락이고 정신은 맑아서 품격이 스스로 고상하고 얼굴은 빼짝 말라가지고 공부하니라고 말을 쳤자 그러나 골격은 빼 마음의 그 정신 의지는 강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더라 돌아보지를 않더라 저 뭐 거지 중이 산 중에서 뭐 좌선을 하든지 돌을 닦든지 참견하지 않아요 본동만동 하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소홀히 대하는 거죠 인불고는 궁한 석자가 스님들이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칭하나 빈도라고 하지요 스님들이나 도닦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빈도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이 몸이 가난한 것이지 누더기 입고 바리떼 하나 들고 살림살이가 그것뿐이고 몸이 가난한 것이지 돈은 가난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말했죠. 그와 같은 게 다 고조라. 그 다음에 이제 일체사 구경견고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경이라고 구경견고라고 말한 것은 특별히 본래 부동한 것을 취한 거다. 본래 부동한 부동신체 바로 자성본정 순응음 삼매가 바로 자성본정이니까 본래 도를 이루기 전부터 본래가 마음은 부동하다. 맹자는 그 도를 닦아가지고 40이 되어서 부동했다고 했죠. 맹자가 40된 다음에서 겨우 부동한 거예요. 아는 40이라 부동심이라고. 그래도 괜찮지. 맹자는 그래도 40에 부동심이 되었으니까 뭐 우리보다 낫지. 우리는 40, 50, 60이 되어도 뭐 부동심이 아니고 늘 요동심이니까 맹자가 이제 자기 제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벌써 나이가 40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심을 한다. 그건 닦아서 후천적으로 부동심이지. 그러나 여기는 선천적인 부동심이라 본래 부동이요.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법성계 제법이 부동하여 본래 고요한 자리 그 본래 부동을 특별히 취한 것이요 온전히 수치의 공을 믿는 것은 아니다 닦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동산매를 증득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믿을 수 있자 차심차정이 이 마음과 이 정이 부동심 본래 진심자리 부동과 이 정은 자성본정 순응음 정이 구 자제 신용하여 자제한 신통 묘용을 갖추어서 권서 세계하고 존민 신심하여 세계를 권서하고 몸과 마음을 존민하여 세계를 권서라 하선 세계를 권서해요. 말을 권자 펼서자 세계를 말아서 둘둘 말기도 하고 세계를 그냥 수축하기도 하고 또 세계를 펼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두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그대로 있을 때는 존이고 신심 구존이고 몸과 마음이 다 오원이 개공 오원이 다 공해서 몸과 마음이 공할 때는 민절 무기가 되어서 그때는 텅텅 빌 때가 끊어질 민자죠 없을 민자 존민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불가자 언만은 불가함이 없건만은 하나도 안 좋은 게 없어. 전부 다 도 아닌 것이 없고 그대로가 천진면목 아닌 게 없어요. 항화취죽이 그러니까 항화취죽은 푸른 대나무나 누른 국화꽃이 다 진여 반야를 그대로 도한다고 법안종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그렇게 되어서 모두를 다 불가함이 없다 말이죠. 권서 세계란 말은 경어 스님이
금정산 범어사에 가셔가지고 치지은 게 있죠. 바로 이거나 같은 말이죠. 구원서 3개. 3개를 말이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경호선사 이 글이 멋있죠. 관흥신님은 이 글이 좋으신가 강의할 때 가끔 하시대요. 관흥신님 경호신님을 퍽 좋아하신 분이라 당신 계시는 화장암에 보니까 경호신님 그 불씨 물의 조병모 그 출연 글씨 써붙였죠. 물건이 아니라 해도 벌써 육손꾸락 발손꾸락 그 군더더기다 말이죠. 불씨물의 조병모니 허다한 명상 부하이와 허다한 명상을 다시 해서 뭐 하겠느냐. 뭐 식수 행상 법수 챙기고 여러 가지 언어 문자 분별 그 대본들 뭐 하느냐 말이죠. 간관 첩장 옛날에 하니 그 첩첩 산중에 그 겨우살이 그 운하 운해 같은 연기와 노을 속을 가만히 구부다 보니 무수 고손이 도상지라 머리 없는 온생이들이 거꾸로 막 나뭇가지에 올라가더라는 거. 그것은 별것도 아니더만 뭐 그 관원신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당신 계시던 그 지금 말하면 주련 글씨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관원신님이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신 건데 건관을 단토한 계기 하늘과 땅을 삼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는 그 손이 금정산 범어사 금정의 주청유라 밖에 노는 것을 짓더라. 금정산에서 탄토 권권이 멋있죠? 탄토 권권이나 권서 세계나 같은 말 아니오? 이렇게 숨을 할 때 하늘과 땅 세계를 다 뱉어내고 할 때 뭐 천지 세계를 다 들어 마시고 들어키고 그게 바로 탄토지. 탄토나 권서나 같은 말이오. 이 손을 주는 거나 피는 거나 손을 쥘 때 세계를 다 주는 거고 손을 펼 때 세계를 펴는 거고 그래서 출시 입식의 상견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등록에 금강경 5가에도 나와요. 출시 입식의 상견경이라 깨친 사람한테는 이건 뭐 별것도 아니지. 출식을 하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어쉬는데 항상 경을 굴려요. 상견경이라 전경이라고 아주 경을 굴린다. 경을 잘 모르고 경에 파묻혀버리면 경 속에 굴림을 받고 경을 잘 알고 경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걸림없이 잘 소화시키는 사람에게는 전경이라요. 경을 굴린다. 그래서 전경이란 말을 쓰지요. 달도 굴린다 해서 만공신님은 당신 계시던데 절 이름을 전월사. 달을 보고 달에 따라가 버리면 안 되죠. 내가 달을 볼 때 달을 굴려야 돼요. 전월사도 내가 전경이라는 그 말하고 비슷하게 전월사라고 했죠. 전월사가 더 좋죠. 망월사도 있는데 저기 가면은 달을 바라보는 것보다 달을 굴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달을 마음대로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전경 하듯이 전경이나 전월이나 같은 거죠. 만공신도 참 멋있는 멋쟁이 선지식이죠. 그런데 선지식마다 다 달라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하겠는데 그때 경하신님 밑에 모두 선지식이 많이 나오셨는데 만공신님은 절을 뜯어가지고 자꾸 고치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만공신님 계신 데는 절을 새로 짓고 새로 고치고 해요. 해월스님 계신 데는 개간하기 좋아해요. 밭을 논 만들고 막 그냥 황무지를 개척해서 그래서 저 서남사에 가면은 많이 개간을 했잖아요.
그 대종들 불러가지고 개간을 한그 경기가 돈 주고 논을 산 것만 못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대중들이 스님 그거 우리가 인부를 통원해서 저거 개간해봤자 돈을 주고 논을 산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소. 논이 하나 안 생겼는가 말. 논이 몇 마디가 생겼으니까 그돈 값이 더 많고 적은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수월스님은 늘 분목을 해서 나무를 쳐다가 불 때도록 어느 절에 계시든지 수월스님이 계시는 절은 겨울 걱정 안 나요. 나무를 많이 갖다 해놓고 늘 천수 외우시면서 분목을 하셨거든. 화남스님은 또 화남스님의 특기는 또 경을 보시거든. 여가만 있으면 참선 외에도 이제 경을 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식이 모두 다 자기 취미와 자기 소질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지. 그 중에 어떤 게 낫겠어요? 차라리 경 보는 게 훨씬 낫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학자라서 아니라 경을 보면 바로 부처님 법문을 늘 부처님을 대면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 그 조도가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나뭇짐 지고 다니는 것이나 무슨 땅 파가지고 개간한 것이나 무슨 집을 뜯어 고치는 것도 다 좋기야 좋지만은 그중에 화남심처럼 경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그래 전월사라고 절 이름이 멋들어지잖아요. 세계를 다 권서하고 말았다 피었다 하고 몸과 마음을 보존하기도 하고 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해서 불가함이 옳지 못한 불가한 것이 하나도 없건만은 그러나 중생들이 써 능하지 못한 것은 중생들이 그러한 순응함 본정의 그런 신묘한 신통 묘용을 발휘하지 못한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러느냐? 무실의 근본 무명의 덮은 바가 덮은 바로 인하여 비롯이 없는 무식업내로 근본 무명에 덮여가지고 덮인 바가 되어서 덮인 바를 인하여 경계가 망령되이 허망하게 나타남을 이룬 것이니 경계가 본래 없는 거지만은 현상계가 본래 없지만은 현상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마치 비유권된 사람이 꿈을 지으며 꿈을 꿀때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단 말이죠. 꿈속에 허망한 경계는 없지만은 꿈속에는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중생의 허망한 경계가 나타난 것이 마치 사람이 꿈꿀 때 꿈속의 허망한 경계가 나타난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하나의 큰 꿈이요. 이 준책이라는 이 거사도 정말은 명나라 종친인데 이분도 상당히 한 소식 했잖아요. 이글쓴거 보면. 꿈도 오직 마음의 허영이거나 꿈도 생사 대몽 모두 3계가 하나의 큰 대몽인데 그것이 전부 다 마음에서 허영으로 나타난 거라. 헛된 그림자, 거울의 허영처럼 허영이거늘 그것을 중생들은 오인하여 진으로 여기고 그걸 착각을 해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이 참으로 진실인 양. 그래서 진실로 여기니까 3계가 유심이요 반법이 유식이라 해서 유식관을 닦으라고 유식론을 말씀하게 되었죠. 행기탐착하여 잘못 그릇될 행자요. 잘못 그릇되게 탐착을 일으켜서 탐진치 삼독 따위를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유전을 취하여 생사의 유전, 윤회가 유전입니다. 윤회함을, 유전함을 취해서 겁력 진사하고 겁은 진사를 지내고 미진수와 같은 많은 겁, 또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은 그 겁을 수 억억만 겁을 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성을 밝힐 줄 모르고 미한 생사 윤회를 찾고 되풀이한단 말이죠. 혼요, 미자 혼요,
하나니 위자랑은 더욱 천방지축으로 더욱 오만방자해서 혼요란 말이야. 등엄경에 보면 혼 요요상으로 이 신성이란 말이 나오죠. 어둡고 흔들리는 요란하는 그거가 자기 마음으로 착각하죠.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요. 우리 중생들은 이걸 못 벗어나죠. 혼 요요상으로 이 신성이라. 마음을 어떤 것으로 우리 중생들은 지금 마음자리는 어떤 걸로 마음이라고 여기냐면 혼 요요상으로 혼침 흥금하고 또 자꾸 흔들리는 혼 요요상이 바로 혼침 도거지요. 혼침 도거하는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 성품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자 혼유가 바로 그런 뜻이죠. 밑자는 더욱 밑자요. 더욱 방자해서 혼유를 하나니 질팡갈팡 뭐 물인지 불인지 물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막도에 들락날락 사막도가 뭐 자기 집인가 말이에요. 뭐 저것이 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했다면 안양교도소가 어디에 있어? 안양교도소에 들락날락하고 서울구치소에 들락날락 그거 잘못한 거지.